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내열 귀걸이를 지난번에 얻었는데요. 신전 안에 뜨거워서 못 가던 곳이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 신전까지 뛰어가겠습니다. 라링크 이런 얘는 또 여기서 길을 막고 전에 같으면 한 두 번 기다렸다 갔을 텐데 화살이 있으니 처리하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이미 뭐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별 생각 없다가 불에 탔네요. 자, 올라가야 면은 또 귀찮은 이 녀석들은 미리 좀 죽이고 올라가겠습니다. 아 이거 쫓아왔네. 하여튼 탐나지 않네. 위에 올라왔고요. 여긴 신전이고 그걸 안 올렸었나? 아니면 새로 생긴 건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기 좋은 위치인데 안에 쓸 리가 없는데 아무튼 이 뒤쪽이 안 나요. 기억이 너무 나빠요. 분명히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다는 게 그 바람 타고 올라와서 동굴로 갔었는데 그냥 아래쪽에서 열로 바로 올 수 있었을 텐데 생각이 없었나봐요. 그냥 걸어왔다고 해야 돼. 잡았다. 뭐 아무튼 올라왔으면 되죠 뭐.
얘를 한 번에 잡아. 높을 필요 없어요.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돌아왔네요. 돌아온 게 맞아. 그때는 일로 바로 떨어져서 슬라이딩 놀이를 했는데, 근데 신기한 게 옷이랑 칼, 방패는 내열이 아닌데. 네임은 콤바트가 얼마 없나 보네요. 빠뜨렸다고 빠뜨렸다고 어차피 하다가 빠뜨렸다고 꺼질 거니까 일단 그냥 할게. 옥돌이 여기 숨어있네요. 제작 같은 거 잘 안 하니까 엄청 쌓이고 있습니다. 용암에 서식하는 생각보다 쉽네요. 지금 건너갈 방법이 없어서 못 가는데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뚫로는 봤습니다. 못 갈 것 같고요. 불이 양쪽에 켜있다니 크고 싶네요. 있을 줄 알았는데 꺼져서 포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거대한 애들이 많은지. 그래도 전기가 아니라서 올라왔다 왜 다시 뜨는거지? 올라갈 수 없겠죠. 피해를 내고 최소를 몇 번 한 건지 갈
오래 시간이 헷갈리네. 일단 지금 왼쪽으로 나갈 수 있고 위에도 있거든요. 이쪽은 지금 못 건너가서 못 가고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건너왔거든요. 나가기 전에 여긴 한번 다시 볼까요? 용암은 건널 수는 없으니 그냥 일단 나가볼게요. 여기 지나갈 수 있겠죠? 내열이니까. 여신 큐브. 저런 이름이었네요. 그것도 그냥 큐브로. 나의 몸을 죽일지어다. 바람으로 죽여주나요? 내열이라도 저한테 남았다. 일단 뒤로 돌아왔고요. 이번엔 왼쪽 으로 나왔고요. 그나저나 물병이 저거만 있을 리는 없는데 저희 벌레들이 앞에 있는 것 같아서 무당벌레. 한 마리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도망갔나 보네요. 일단 물을 담았는데 여기 뭐지? 여기에는 넘어가라고 있는 곳인데 요렇게 지금은 안 가고 이따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목이나 죽여주도록 하죠. 나비들 다 사라진 건가요? 이럴 수가. 나비를 먼저 잡았어야 돼요. 집 눈피가 땡기네요. 자. 확인해야 돼요. 얘한테도 물을 주는 건가?
발로 때려버렸다. 자, 여기는 좀 공간이 좀 떠 있는데 보부를 어떻게 죽여줘야 되나 보고 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만 저기 눈물 주는 건가요? 물을 다시 담으러 가고 있고요. 저건 나올 때마다 걸리네요. 잡은 무당벌레가 다시 나타나서 잡고 왔습니다. 여긴 저기 있는데 여기도 있죠. 올라가겠습니다. 보면은 길이 휠을 잡는 걸 보니까 잘하면 빙고네요. 자, 여기서 사용하기. 도마뱀이 보이니까 화살로 맞춰졌는데 한 대로는 안 죽나 보네요. 여긴 좀 높이 있네요. 눈을 쏘게 생겼어. 쏘고 싶게 생겼는데 거대한 용기. 파이가 부르는 게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아이템을 가지러 가자고 부르는 걸까요? 앞에서 막 울리는 걸 보면 아이템을 찾자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얘를 높인 데 위에 있니? 한번 부르는 걸 들어볼까요? 일단 큰 용기도 큰 용기인데 물부터 찾으라고 하네요. 그러고 보면 전에 여기 건너서 갔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를 왔을 리가 없죠. 처음 보는 곳인데. 용왕이었나? 소령? 소령에 있던 단지. 네, 결국은 될것 같은데. 만나보네. 잠수할 수 있나? 줄이야. 일단 개구리 샷을 써서 넘어갈 수 있는 곳을 잡고 있습니다. 너무 멀어서 안 나나요? 쟤다 뭐네요? 이쪽 있대. 여기 얘나 모르겠다. 한번 뛰어내려보자. 아닌가 봅니다. 느낌상은 이쪽에서 뭔가 건너가야 될 것 같은데. 단체라네요. 보니까 다우징이 다우징인데 큐브가 저쪽에 있긴 있었네요. 이쪽 근데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방법을 좀 바꿔서 이쪽 추락만 하지? 점프. 이렇게. 드디어 도착했고요. 여신 큐브를 하늘로 올려보내줬습니다. 여기 닿겠죠. 왜 못 올라가니? 가면 되는구나.
잘하잖아. 스태미너가 모질라서 떨어질 뻔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올라왔네. 나비가 엄청 많아요. 잠자리 체류되고 다 잡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천이 됐다가 다시 올라올 뻔했네요. 자, 일단 올라오긴 했는데 별거 없었네요. 일단 다우징을 다시 해볼까요? 하긴 아직 한 적이 없죠. 얘한테 마디나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네. 이상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서 당황스럽고요. 또 다른 길이 있어 보이진 않은데 다른 쪽 진도는 못 보나요? 일단 저 위에 올라갔는데 특별한 게 없어서 내려왔고요. 던전 안에 저런 게 있을 리가 없죠.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